와이어줄을 묶기 위하여 줄을 기본적으로 당겨서 줄을 끌어서 줄을 끊고 줄을 감을 것입니다. 강철이기 때문에 워낙 잘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줄을 걸고 기본적으로 끌어놓고 다리를 이용해서 다시 어느 정도 탄력을 가질 정도에서만 그 정도만 당겨서 감을 넣습니다. 깔깔이를 가지고 다시 쪼아줍니다. 두번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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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ลูกสาวก็สี่แล้วสามปีลูกมันยังไม่ได้สี่แล้วห้าปีลูกสาวก็สี่แล้วไปสมุทรแล้วยังไม่กินหนูต้องไปที่ไหนดิโอ้สรุปอันที่ว่า각 기둥마다 이렇게 몰타를 해주고 시멘트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으면 이 기둥이 다시 내리앉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가지고 이렇게 몰타를 처리할 구멍을 했습니다. 코팅와이어 2.8mm 1000m 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사다리를 이용해서 코팅 와이어를 연결해서 풀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팅 줄 이를 해놓은 것을 위에서부터 40cm 여유를 두고 다시 와이어 고정 클립을 가지고 다시 클립을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면 와이어 줄이 서로 지지하면서 단단하게 작업이 되겠습니다.여기도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40cm 정도를띄우고그다음거기에다가고정핀으로가지고코팅와이어를고정시키도록하겠습니다칸을띄우고하나씩고정을시키겠습니다그러면두칸을띄우고먹기가맞으면그다음두칸같은경우는그냥자를대고하지않고그냥고정고정만시켜주면되겠습니다그래서수평이넣어야되니까이렇게맞추는것같습니다1인당두줄씩잡아서양쪽에상단코팅와이어줄기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단단한양쪽줄을이렇게단단히그다음코팅 줄이 맞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덩이를 판 곳에서 고정 지켜주기 위하여 이렇게 앵카를 만들어서 시멘트 몰타를 해서 부어넣습니다. 하우스 할대를 고정시킬 허리를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커리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줍니다.